경남 창원시가 한국GM 경영 정상화 지원 건의문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했습니다. 창원시는 건의문에서 한국GM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. 또 경차 생산기지인 창원 공장에 스파크 후속 모델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창원시는 한국GM 창원 공장 지원 대책반을 구성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. 한국GM 창원 공장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3,3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.